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몇 번 도둑 당해봤나 이렇게 세봤더니 다섯 번 당했더라고요. 그 중에 처음으로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도둑을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그 팍스컵 축구 그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축구 경기를 보고 딱 제 방에, 우리 동생과 쓰는 방에 들어갔더니 모든 서랍이 열려져 있고 그 검은 그 도둑 발자국, 그렇게 큰 발자국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발자국, 그 다음에 이 창문이 이게 도르래 이렇게 미닫인데 그거를 이렇게 밖에서 뚝 떼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은, 그래서 막 찬바람이 휙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된 그 일이 지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물건을 도둑 맞았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 없어진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때 놀랬던 마음, 충격, 트라우마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한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그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도둑질하지 말라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8계명은 도대체 무엇을 금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이겁니다. 뭘 금한 거냐면, 뭘 명심해야 되냐면, 첫째로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Nothing is free. 도둑질을 왜 하냐면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실지 모르지만,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공짜 심리입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남이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자기는 공짜로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얻겠다고 하는 심리가 이 도둑질에 깔려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물건을 볼 때 그냥 이거를 물건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누구의 소유된 물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공산주의하고 달라요. 각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존경해야 되고 리스펙트해야 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개인적,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al한 거예요. It's very personal. 이 personal하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어떤 물건의 절대적인 가치가 이게 금전으로 매겨지잖아요. 뭐 100불짜리, 200불짜리, 300불짜리. 그래서 내가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아유 100불짜리가 도둑 맞았다 혹은 200불짜리가 도둑 맞았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실은 그 안에 100불짜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퍼스널한 게 있어요. 퍼스널. 그래서 이 불이 나면, 집에 불이 나면 절대적인 가치로는 뭐 사진 앨범 뭐 이런 거 많이 사다 줄 수는 있지만, 잃어버린 어렸을 때의 사진들, 부모님과 같이 휴가 가가지고 즐겁게 놀았던 그 사진들은 이거는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Reimburse, replace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로만 내가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이상의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personal한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도둑질을 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짜라고요? 갖는 자가 임자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 남의 것을, 남의 권리를, 남의 추억을, 남의 그 어떤 개인적인 퍼스널한 거를 여러분도 모르게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명령이 뭘 금한 것이냐면 몰래 하는 도둑질을 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도둑질은, stealing은 몰래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도둑질은 뭐 그게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도둑이라기보다는 강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목걸이 걸고 다니는데 낚아챈다든지 핸드백 들고 가는 것을 뒤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탁 낚아채는 것, 이건 공개적으로 하는 강도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틸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도둑이라고 하는 자체가 몰래 은밀하게 하는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몰래 하는 데서 오는 더 심각한, 이 강도질보다도 심각한 죄가 뭐냐면 죄책감을 안 느껴요. 강도짓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짓이라고 공개를 한 것인데 이 도둑질은 몰래 해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스스로 덜 자책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더 못됐고, 그리고 이 죄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몰래 하는 도둑질, 아니면 몰래 당하는 도둑질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크레딧 카드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처음으로 받은 편지가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이 크레딧 카드 신청하라고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대학교 1학년 때 다 크레딧 카드 신청하라는 그걸 받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7살, 18살 된 미성숙한 우리 자녀들이 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 유혹이 뭐겠어요? 자기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크레딧 카드로 사는 것이 자기 돈으로 사는 줄 알아요. 실은 다 빚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빚이 그 갚지 못할 때 이자가 대개 미니멈 18% and up 아닙니까? 그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걸 모르고 산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철 모르고 쓰다가 평생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번 통계를 찾아봤더니요, 미국 사람들이 평균 한 사람당 8개의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저는 두 개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8개나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크레딧 평가 기관인 엑스페리안에서 미국인들이 1인당 평균 크레딧 카드 빚이 얼마냐고 조사되는데 6,375불이에요. 한 사람당 크레딧 카드 빚이 6,375불. 여기 계신 분들은 크레딧 카드 빚이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빚이 없는데 평균치가 6,300불이 넘으니까 한 사람당 거의 10,000불 이상, 보통 그 정도 짓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빚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빚을 미국 전체가 크레딧 카드 빚이 얼마인가 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1조 달러예요. 미국 사람들 크레딧 카드 빚이 1조 달러. 1조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꿨더니 1천조 원이에요. 1불이 1,000원이니까 1천조 원. 여러분 한국 뉴스 가끔 들으셨지만 지난주 한국 다음 2019년 예산이 진통 끝에 통과를 되는데 내년 한국 예산이 얼마냐면 469조 원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의 크레딧 카드 빚이 1천조 원이에요.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 보통 이 정도예요, 수준이. 예, 이 정도야.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몰래 숨어 들어오는 이 도둑질, 이거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데 크레딧 카드 조심스럽게 자기에 있는 현찰의 능력만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로또나 도박은 바로 이 도둑질하게 만드는 공짜 심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잘못된 경제관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로또만 당첨되면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고, 내 로또 당첨돼가지고 11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 심리, 뭐 남을 돕기 위해서 로또 산다고요? 그런 희한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불로소득, 공짜 심리가 도둑질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크리스천 경제관을 가지세요. 뭐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정당한 소득. 이게 기독교인이
성경대로 믿는 경제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몰래하는 도둑질의 또 하나의 예는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절은요, 남의 지식을 허락도 없이 몰래 내 것인 양 가져오는 게 표절입니다. 제가 제 설교를 표절하는 분을 알아요. 그래서 보니까 설교 제목까지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러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알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들어가 봤더니 제 설교 요한계시록을 표절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러시면 거기 당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겠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표절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한마디 하겠다고. 뭐해, 나는 아무 설교나 표절하지 않는다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데미지가 뭐냐면, 이게 좀 과장일 수는 있지만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고요, 제 지식에 강간을 당한 것 같아요. 뭐 강간당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나 기분이 나쁘고요, 너무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제 시간, 그 시간을 아무 노력도 없이 그대로 자기 거인 양 가져오는, 이게 표절이 아니겠어요? 그냥 제가 인용하면 되잖아요, 인용. 요번 로마서 책 보시면 제가 일부러 제가 인용한 거는 전부 다 괄호 안에 넣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어디 리소스를 가지고 이 설교를 인용해 왔는지,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빌려왔는지를 최대한으로 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몰래 하는 도둑질 말이에요. 저런 것도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월리 페이를 받으세요, 혹시? 9-to-5 일하시면서 페이를 받으세요? 근데 그 중에 한두 시간을 여러분이 일도 안 하고 goof around 한다. 영어로 goof around. 예? 여러분, 그거 도둑질이에요. 여러분이 한 시간에 20불을 받든 30불을 받든 그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받는데 그냥 대충 커피 마시면서 때우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대충 한 시간 어디 가서 드라이브나 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은밀히 티가 나지 않게 하는 도둑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의 빛만 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무엇을 금한 것이냐면 사람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제가 왜 이런 메시지를 담게 됐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로티네갑이라는 이런 이 히브리어인데, 이 네갑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어디서 쓰여드는지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대표적인 예로 한 세 군데를 설명하겠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으니, 이 납치에 이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어요. 또 한 군데는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며, 요때 간압이라고 하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괴한 것 혹은 납치한 것, 요때 쓴 게 도적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자기 훗날 자기가 팔려갔던 그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그 술관원장에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그 장면인데, 영어로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I was indeed, 이 끌려온 자, 이 표현을 이렇게 stolen out, 자기가 도둑당했대요.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그 상황을 요 도둑질 하지 말라 요 단어를 썼어요. I was stolen out.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 20에 팔렸어요.
은 20을 도둑 맞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은 20 그 이상의 것이 도둑 맞았죠. 형들과 같이 놀면서 쌓았을 추억 도둑 맞았죠. 부모님과 함께 한 밥상 안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쁨을 나눴을 그 웃음 도둑 맞았죠. 집 앞에 있는 우물물 기억하면서 물장난하면서 밝게 웃었을 어린 시절 그거 도둑 맞았죠. 함께 땀 흘리면서 형들과 함께 집을 짓든지 어떤 원두막을 짓든지 농사를 했든지 아니면 양을 치면서 같이 어울렸을 그 형제애 도둑 맞았죠.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 도둑 맞았죠. 함께 가족과 누릴 그 아름다운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들과 추억들과 있을 수 있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가족 간의 행복 전부 다 도둑 맞은 거죠. 그 표현이에요. 내가 그거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아, 전화위복이잖아. 국무총리 됐잖아.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he was stolen out. 너무너무나 귀한 것들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완전히 망했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도 마음껏 시키지 못해가지고 참 힘들어했다는 분들을 많이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갯돈을 가지고 달아놨다든지 동창생 돈을 빌려가지고는 그냥 다 떼먹고 안 갖고 그냥 행방을 밝히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든지 뭐 그런 경우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 그 도둑질한 그 사람의 생각에 뭐 만불, 10만불 얼마를 도둑질해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에 10만불 도둑질한 것이 실은 그 가정에 믿고 빌려준 그 가정에 여러분 진짜 도둑질한 건 10만불이 아니라 그 가정의 행복, 부모와 자녀 간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 아름다운 추억, 내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밥상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까지도 전부 다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주는 거예요. 보증 쓰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끝내세요. 보증 쓰지 마세요. 그렇지만 혹시 어려운 사정 알고 자기 거 다 퍼주면서 보증을 선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돈만 빌린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이어지는 그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가치와 추억과 시간과 그 메모리들을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게 전부 다 도둑질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에 보면 꼭 그런 사람 한둘은 있더라고요. 남들은 참 근면하게 일을 하는데 꼭 놀고 먹는 그 가족이 꼭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회만 되면 그냥 막 형제들 돈 빌려가지고 한번 뭐 좀 해보겠다고 여기 가서 꾸고 저기 가서 꾸어서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친척이 좀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동생이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돈 좀 빌려주면 그냥 뭐 잘하는가 보다 보면 그냥 다 들러없고 말이죠. 아이고 그냥 병아리 냉가슴 앓듯이 아이고 저게 언제 사람이 들려. 그래 모은 게 또 하면 또 돈 빌려달래.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또 뭐 하는가 보면 또 다 들러먹고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빌렸다고 돈 갚을 생각은 또 안 해. 아주 그냥 속상해요. 어쩌다 보면은 나는 그래도 그냥 구두 2년 3년 신는데 보면 맨날 새 구두 신고 다녀. 예. 더 얄미워. 예.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꼭 한둘씩 있어요. 예. 경제관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 그렇게 형제들 돈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뭐 형님 돈 좀 빌려 쓰는데 뭐 아니에요. 형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형수님의 애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정말 여러분이 이 돈의 가치로 매길 수 있는 것만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예,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은 20에 팔려가면서 자기가 도둑 맞은 게 은 20이 아니에요. 그의 유스, 젊은 시절, 추억, 낭만, 형제의 부모 사랑, 고향, 이거 전부 다 도둑 맞았어요. 이번 제가 루마니아 갔다 왔잖아요.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참 제가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 서집사님 네 분 정말 선교사예요. 이런 선교사가 우리 교회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루마니아는 참 못 사는 나라예요. 아, 유럽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못 사는 나라인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라를 못 살게 만든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보니까 김일성하고 찍은 사진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양 방문 시 김일성의 주석궁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루마니아에 가가지고 그런 것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었는데요. 그게 세계에서 펜타곤 다음으로 큰 건물이에요. 지하 8층, 지상 5층 건물에 분수대가 44개고요. 2,800개의 샹들레가 걸려 있는데 한 개 샹들레의 무게가 5톤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주석궁 같은 걸 짓기 위해서 감동을 받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 뭐 부카레스트 수도에다 지어야 되는데 땅이 있나요? 그래서 교회 20개를 철거, 정교회 20개 철거. 거기에 4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사는 마을 다 저기 추방. 그래가지고 그 공간을 완전히 싹 불도저로 밀고 그 건물을 짓는데 매일 2만 명의 노동자를 강제 징용을 하고 700명의 설계사가 그거를 짓기 위해서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정부에서 배급을 하는 이 공산당,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있는 앞에 있는 정육점에 고기 덩어리 하나라도 얻겠다고 줄 쓴 그 줄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 도둑한 아주 적나라한 예죠. 결국은 1984년부터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결국은 다 짓지도 못하고 1989년에 이 니콜라의 차우세스쿠는 숙청당하고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총살당합니다. 총살시킬 사람을 응모를 했는데 세 사람 응모를 했는데 수천 명이 자기가 총살시키겠다고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세 명을 뽑아 한 사람당 총 100알씩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대국민 생방송으로 그 사형 집행하는 장면을 방송을 했는데요. 정말 끔찍했다. 수백 발의 총을 맞고 비참하게 가는 사람 도둑질한 그 독재자 처형 장면이 12월 25일, 1989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이 사형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 도둑질한 어쩌면 심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끔찍한 장면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 도둑질을 정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금하는 거예요. 돈 훔친 게 아니에요. 백불 훔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추억을 훔치고 그 사람의 행복한 어린 시절을 훔친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no reparation possible. 대체가 reimburse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큰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라로 항상 안 끝나요. 그래서 이 8계명은 어디까지 명한 거냐면 선한 일을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선한 일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일반적인 윤리는 여기서 끝나요. 도둑질했냐? 도둑질하지 마. That's it. 그렇지만 우리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안 끝나요.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까지 가야 제8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요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착한 일을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떳떳한 소득으로 남을 구제하고 착한 일에 쓰셔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 앞에 내 소득의 10의 1을 떳떳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소득으로 착한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라기서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이게 포인트예요,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게 뭐 십일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흥정하는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복되다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데, 이 복되다는 말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썼던 말 아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때 이 원색적으로 원어대로 표현하면 너는 복덩어리가 된다, 이방인들이 다 인정하는 복덩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복덩어리가 된다는 의미는, 잘 들으세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착해. 그러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말은 그 며느리 때문에 온 집안이 행복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쓰는 말이 복덩어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복덩이라는 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누어 갖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저 사람의 베푸는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져서 그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복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복으로 이웃과 나누라. 그래서 이웃이 여러분들의 그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복덩어리다, 우리의 복덩어리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드릴 수 있는 10의 1조. 여러분, 남의 건 물건 도둑질하고 와 하나님 오늘도 이 도둑질하게 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고 10의 1조는 떼야지 하고 그거 10의 1조 하겠어요? 남의 집 가가지고, 예? 이 강도짓하고 이 쓰리하고, 쓰리가 이거 표준 말인가요? 자, 우리가 쓰리 해가지고 이거 10의 1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 봤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드릴 수 있는 10의 1조, 바로 그 소득으로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착한 일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해서 복덩어리다, 너는 정말 내가 책임지고, 메뚜기가 너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덜 익은 포도 열매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안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둑질한 자에게 도둑질을 어떻게 배상하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4절 먼저 볼게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소를 하나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A라고 한 사람이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거 보니까 훔쳐간 소가 살아있어. 그러면 야, 내 거 다시 가져간다 해가지고 가져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소 훔쳐간 거 돌려주고 그 다음에 소 한 마리를 더 해서 갑절로 갚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갖고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을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가 도둑질 당했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가봤더니 그걸 벌써 삶아 먹었어. 삶아 먹었어. 그러면 소 한 마리 가져갔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섯 마리를 갚아야 돼요. 여러분, 삶아 먹었다는 게 뭐냐면 내 도둑당한, 도둑질 해간 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혹은 그 소를 팔아버렸어요. 팔아가지고 금전적인 유익을 봤으면 그 소 한 마리를 갚는 것뿐만 아니라 다섯 마리로 갚아야 돼요. 5배를 갚아. 양은 4배를 갚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법조인들 계세요? 왜 이런 법이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뭐 얘기하면 뭐 고소하면서 꼭 하는 거 있어요. 정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고 그래요. 실은 이 정신적인 피해를 성경이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정신적인 피해요? 요즘은 내가 잃어버린 것, 내 것 찾기만 해도 고마워요. 그런데 성경은 내 것 찾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로 갚든지 다섯 배, 네 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7년 전에 바르셀로나를 우리 아이들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2박을 예약을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꾸 찾아가지고 겨우 그 복잡한 데 가가지고 이제 호텔 체크인을 하려고 차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아내가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호텔 체크인하러 호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아내가 지갑을 앞자리에 그냥 놔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뒤에 타고 있으니까. 근데 요걸 도둑이 봤어. 그래서 한 놈이, 예, 놈이라고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한 놈이 우리 애들 뒤에 있으니까 차 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에 또 한 놈이 앞문 열고 그 지갑을 들고 튀었어요. 근데 우리 큰딸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세이프티 락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뒷문 함부로 못 열게. 이게 못 열리니까 이제 창문, 더워서 창문 열니까 창문으로 팍 튀어나갔어요. 그리고는 체크인 하고 있는 아빠를 향해서 아빠 도둑이야! 그리고는 이 강도, 이 도둑놈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딸을 데려가는 남자는 진짜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바르셀로나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 뭐 골목골목 턴하면 사라지는 것인데, 30분 추격하다가 결국 놓치고, 저와 우리 딸이 추격하다가 놓치고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틀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틀은 악몽이었습니다. 진짜 잃어버린 건 우리 아내 셀폰, 그 다음에 200유로 캐시가 들어가 있었어요. 200유로.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한 장. 근데 크레딧 카드는 그 자리에서 스탑을 시켰고, 200유로, 핸드폰, 뭐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더 사야지. 근데 더 상처받은 거는 그 호텔 체크인하다가 당했으니까 호텔 직원한테 경찰 좀 불러달라고. 근데 경찰을 불러도 안 온대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너만 도둑 맞은 게 아니래. 야, 참 별 희한한 동네가 다 있어요. 그 어떻게 되냐, 경찰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 거기인데, 경찰에 갔죠. 경찰서 갔더니 거기에 그냥 빠글빠글 도둑 맞은 사람들이 몰려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고 얼마나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는 도시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그 이틀을 악몽 속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셀로나 추억을 얘기해도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I don't like it. 예. 여러분이 바르셀로나에 저를 무료로 데려간다 해도 저는 안 갑니다, 거기. 정말 그 추억이 너무나 호러블 해요. 혐오스러워요. 아주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로는 셀폰 하나에다가 유로 200불 잃어버렸어요. 뭐 별 대수냐고요? 예, 별 대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기 싫어요. 바르셀로나 생각하기도 싫어요. 왜요? 내가 받은 데미지가 너무 커요. 심리적 아픔이 너무 커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유럽에 뭐 몇 년에 평생 몇 번 가겠어요. 유일하게 간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 기억을 망가뜨렸어요. 그 사람이 나의
그 200불 훔쳐갔을지 모르지만 가족과의 그 추억, 바르셀로나에서의 그 아름다운 추억, 행복한 그 가족의 몸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게 다 도둑질 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해요. 소 한 마리를 훔쳐갔느냐? 다섯 마리 가져오라. 다섯 마리. 제가 또 하나 도둑맞은 것이 자동차를 도둑맞았어요. 제 전도사 시절에 저의 드림카였던 혼다 아코드를 리스를 했어요. 그게 제 평생에 처음으로 타본 새 차입니다. 그래가지고 리스된 차를 타고 그것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세일할 때 샀어요. 사가지고 리스죠. 리스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 아파트 살 때인데 아파트 그 파킹장에서 맨날 창문 열고 잘 있나 이렇게 볼 정도였어요. 이 기분을 아세요? 새 차 보는 이 기분? 네? 뭐 목사 뭐 그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땐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딱 일주일 만에 도둑맞았어요. 새 차 일주일 타고 도둑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 다운타운에 전봇대를 들이받고 엔진이 거의 반으로 쪼개질 정도로 그러긴 걸 발견된 걸 했는데 와 정말 그거를요 새 차로 바꿔줄 줄 알았더니 수리하는 비가 새 차보다 100불 싸다고 고치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기당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고치면서 물론 보험금으로 고쳤지만 1년 동안 차가 없이 렌트카가 1년 커버하는 렌트카 없어요 보험이. 그래가지고 내 돈으로 차 다시 따로 하고 자동차 또 리스한 거니까 리스값 매달 내고 그러면서 아주 한을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혼다 아코드 아주 치를 떱니다. 내가 캠리를 타면 탔지 네, 아코드는 안 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뜨려요? 혼다 아코드 새 차를 뽑아주면 풀릴까? 그럼 좀 풀릴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다섯 대를 주래요. 다섯 대를 주면 좀 진정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아픔, 잃어버렸지만 다섯 대 생겼으니까 오케이 넘어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소를 도둑맞았느냐? 가봤더니 내가 키운 소예요. 새끼를 낳았던 그 소예요. 우리 부모님부터 있었던 소예요. 그걸 삶아 먹어버렸네. 소값 쳐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마리 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데미지가, 소위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 상쇄되는 걸 성경이 아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의 배상법이에요. 근데 그거 다섯 마리 못 주는 집이 많을 거 아니에요. 되게 없어서 도둑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 다섯 마리를 갚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 요즘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요. 저는 그 이 차도둑한 놈 잡았어요.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무슨 돈이 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의 집에 데려다 놓고 노예로 쓰래요. 일을 시켜요. 언제까지요? 빚을 갚을 때까지.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놔줘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 내 차를 도둑질하는 놈을 네 집에서 그냥 식모로 써라. 나는 아론 원해. 그냥 어떻게든지 안에 일을 해가지고 이 자동차 한 대값 벌 때까지 일을 시켜라 라고 하면은 나는 싫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게 이거예요. 결국은 도둑질 한 사람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감옥에 쳐놓고 사형시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예요. 이거를 복수의 법이라고 많은 분이 알고 있지만 실은 복수의 법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법이에요. 노예의 아들이 주인집 아들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주인집은 그 노예의 아들을 죽이든지 두 눈을 다 뽑아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상례예요. 같이 주인집 아들과 노예 아들이 놀다가 주인집 아들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예 아들의 이를 다 뽑아요. 예. 아마 뺀지로 다 뽑을 거예요. 아니면 죽이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게 복수의 법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법칙이에요. 눈에는 눈으로만,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의 법칙이에요. 이웃 지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자가 잡혔을 때 그걸 어떻게 갚느냐? 끝까지 노예로 잡아가지고 갚을 때까지 집에 데리고 있어서 같이 밥 먹고 늘 보면서 지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늘 보면서 정이 붙어요. 늘 보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으쌰하면서 거기에서 남모르는 다시 사랑이 움틀움틀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그 집을 섬기면서 자기가 손해를 끼친 거를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그 정성 어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간 사람은 정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걸 하면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애를 써요.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회복의, 이웃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다가 들켰어요. 그러면 대개 이렇게 얘기해요.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섯 배 갚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빈 짓은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1년의 끄트머리 12월 대강절에 서서 1월에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던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것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거 도둑질했냐? 그거 다 내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쪼잔하게 그걸 다 챙기시려고 했어요.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갚을 길이 없는 채무자이고 하나님은 죄 하나도 그냥 눈 감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맞이하시는 채권자인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여러분과 사랑이 회복되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공짜라고요? 맞아요. 공짜예요. 그런데 싸구려라서 공짜가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어서 공짜예요. 이 은혜를 알면 남의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지난 추수감사절에 밖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아들이 왔어요. 모처럼 와서 철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니까 집이 좋대. 야, 얘가 철이 드나 보다. 그래서 집이 왜 좋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아들이 Everything is free. 집안에 있는 게 다 풀이라는 걸 드디어 한 거야. 드디어. 그렇죠. 여러분, 빨래하는 게 풀이죠. 엄마가 챙겨주는 밥이 풀이죠. 편한 침대에서 자는 방세가 풀이죠. 근데 이 나가 사는 이 아들은 그게 전부 다 돈이거든요. 빨래하는 것도 전부 다 동전 넣어가지고 그 뭐 쿠팡 코드 그 사가지고 하는 전부 다 돈이라는 걸 아는데 집에 오니까 풀이에요. 풀이의 은혜를 안 것이 정말 싸구려라서가 아니라 얼마나 값진 선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략하는 거예요. 집에 불 켜는 것도 이거 전기세 자기가 다 내다 보니까 이것도 풀이가 아니야. 그래서 전략하는 거예요. 전략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은혜로 받는 것을 깨닫게 되면 철이 들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의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도둑 내 것을 도둑질한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도 너그러워져요. 내가 너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받아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서고 오늘도 내가 살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으니 나의 것을 함부로 죄짓고 도둑질한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시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갚을 생각 없이 함부로 썼으면, 그 사람이 내 친척이었건 내 부모님이건 내 형제이건 혹시 당연한 듯이 내가 쓰고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도둑질한 거예요. 허락받지 않았어요.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거저받는 은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싸구려가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은혜로 부요케 되었어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까? 가난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요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도둑질했는지요.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 신종 남의 지식까지도 도둑질하는 이런 문제도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주님, 가난해지기 위해서 말구에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넉넉히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부요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둑질하는 자로 이 마지막 대강절의 시즌을 보내는 자가 아니라 더 너그럽고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용서하고, 그리고 혹시 죄를 지은 거 있으면 다섯 배, 네 배 이상 갚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